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요즘은 아주 눈 호강하죠? 눈도 호강하고 밖에 나가면 아주 개나리 진달래 너무 예뻐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복장을 이렇게 개나리 진달래 복장을 했습니다. 예쁘죠? 한번 옆에 친구한테 그게 손을 옆에 나 예쁘지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꽃 들어가는 노래로 우리 유진아 씨 연꽃을 할 건데, 유진아 연꽃 하기 전에 유진아 노래 하면 요즘 막 이찬원 씨가 불러도 너무 유행 여름 초안 미운 사내라는 노래 한번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기 미운 사내인가 한번 미운 사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나게 갑니다. 아싸 아싸. 집에서 어깨도 흔들어 보시고 발도 흔들어 보시고 이게 찔러도 보시고 가겠습니다. 아싸. 자, 자. 다리 라레 다리 라라.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오야 좋다.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얄미운 사내야. 아차. 아유, 미운 사내 하니까 또 미운 사람도 하나 생각이 나긴 하네. 아차. 자, 어제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랍니다. 정말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진정한 사과가 아닐 때는 용서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 갑니다.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얄미운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얄미운 사내야. 박수 박수 박수. 자, 처음부터 연꽃을 막 불러버리면 여러분이 질려요. 왜? 모르는 노래니까. 근데 미운 사내를 딱 부르면 이거 많이 듣던 노래인데 하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내 불러서 여러분도 크게 한번 미운 사내 옛날에 교실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는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유튜브가 갑자기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 왜 사람이 너무 모르는 거 하면 좀 질리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유진아 씨 연꽃이라는 노래가 이거는 이제 아주 따끈따끈하진 않아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연꽃은 보면 연꽃을 불교의 상징 연꽃이죠. 지저분한 그 연못에서도 아주 청정하고 아름답게 피는 꽃이 연꽃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 불교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왜 연꽃을 불교의 꽃이라 그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정말 아무리 힘들고 고행의 길을 가더라도 마음만큼은 연꽃처럼 아주 청정하고 아름답게 삶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연꽃을 한번 또 일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리리리리 자, 그 연꽃을 쫙 떠올리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양수리에 세미연 가니까 연꽃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누가 빚어 만든 꽃인가 바라보면 이 마음이 내 모습에 빠져드네 송이마다 눈부신 고운 자태 선녀의 환생인가 연화야 수련아 하늘 소리 너는 듣느냐 속세에 나그네가 가는 길도 잊었구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자 연꽃이란 노래 아주 좋네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 노래도 가사가 너무 이쁘네요 그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니 응? 너무 빚어 만든 꽃인가 바라보면 이 마음이 그 연꽃의 이쁜 그 모습에 빠져드네 아마 사랑하는 여인을 아마 연꽃에다 비유하지 않았을까 그죠? 예, 그럴 수 것 같아요 예, 송이마다 눈부신 고운 자태 선녀의 환생인가 아, 맞아요 선녀가 내려온 것 같이 이쁘다 이 말이야 살아서 돌아왔나 연아야 수련아 하늘소리 너는 듣느냐 속세의 나그네가 가는 길도 잊었구나 너무 이뻐서 거기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예, 연꽃이란 노래를 한번 예쁘게 트로트지만 약간은 그래도 아주 노래가 고급스럽잖아요 가사도 막 이렇게 좀 난해하지 않고 아주 고급스러운 트로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진아 씨는 한번 어려서부터 창을 해서 그런가 목소리가 좀 시원하게 터졌죠 노래 잘하는 가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그 비슷하게 못하더라 따라가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트는 일단은 노래를 이제 가면서 가볼게요 약간 자 일단 노래 가면서 자 연꽃 갑니다 유진아 가수의 연꽃 밤바리 밤바바 싸싸싸 자 우리 일단 서론부터 갑니다 그 누가 빚어 만든 꽃인가 바라보며 내 모습에 빠져드네 여기까지가 자 이 노래 서론 부분이에요 그 누가 거기서 그래도 앞에부터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히 가보겠습니다 그 누가부터 갑니다 자 꽃을 본 순간 너무 이쁘니까 어머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는 한 박자 반이 한 박자 반은 한 박자 하나
하나 읏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자 보면 여기 한 박자예요. 한 박자, 한 박자. 얘는 반 박자. 그리고 이게 한 박자 표시고 반 박자는 이렇게 해서 하나 읏한 박자 반이다 이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 한 박자죠. 요거 합쳐서 또한 박자예요. 요게 또한 박자 반이에요. 요게 반 박자입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박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 궁짝 궁짝 이렇게 가면 돼. 어떻게 간다고? 궁짝 궁짝 뭐니까? 트로트니까. 트로트니까. 트로트에 트로트는 궁짝 궁짝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한 박자 반을 쉬고 그 누가 그래서 그냥 항상 트로트는 노래할 때그 누가 아니라 그누 누를 니은하고 우 그는 기억하고 으그 누가 가는 기억하고 아 이렇게 노래를 그런 식으로 하면 노래가 피저 만드 이렇게 연음 이 밑에 있는 받침을 옆으로 살짝 미는 걸 연음이라 그래. 연결해서 민다 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노래하실 때 항상 트로트의 특징이 그렇게 하면 노래가 쉽게 할수 있어요. 그 누가 피저 만든 꽃인가 이렇게 부르면 동요도 아닌 것이 트로트도 아닌 것이 이게 뭐 감정노 그 누가 피저 만든 꽃도 꽃인가 이렇게 부르시면 참 노래 잘한다 소리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발라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근데 트로트는 약간 연음 살짝 밀면서 가면은 노래가 맛깔스럽게 들린다고. 자, 한번 더 갑니다. 그 누가 피저 만든 꽃인가? 여기서 꽃할때 앞에 반박자 살짝 씁니다. 그래서 꽃 그냥 꽃이 아니라 꽃. 꽃을 꽃 이렇게 살짝 뒤로 되짚고 꽃이 그래서 꽃에 그다음에 아이 꽃이 옆에 치읓이 있어서 이 인이 꽃친이 돼요. 꽃친 하고 여기 살짝 쉬었다가 가 급할 게 없어. 왜? 이 가는 맨 끝에 박자가 널널해요. 집이 크단 말이야. 집이 큰 집은 꽃인가 그렇게 안 하고 꽃인가 여유 있게 들어간다 말이야 집에 집이 크니까 여유 있게 들어간다 가를 갖다가 좀 늦게 붙인다 이 말이야 피저 만든 빛이 살짝 올라가요 예 피저 만든 꽃인가 이렇게 자 거기까지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군우가서부터 자 갑니다 바로 둘셋넷 하나 그 누가 피저 만든 꽃인가 자 그다음 또 넘어 바라보면 그 연꽃을 바라보면 이 마음이 할 때, 이 마음 노래는 트로트는 특히 그래요. 어떻게 부르느냐? 온 몸으로 부른다. 어떻게 부른다? 온 몸으로 이 마음이 하고 온 몸을 머리 고개부터 이 마음이 그렇게 막 뒤집고 꺾고 돌리고 합니다. 이 마음이 내 모습에
빠져드네. 그렇지만 이 온몸으로 해도 강약은 있어야 돼. 그죠? 바라보면서부터 갑니다. 바라보면 이 마음이 내 모습에 빠져드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 모습에 할 때도 살짝 반박자 쉬고 빠져드네를 좀 늦게 붙여요. 그렇게 하면은 벌써 전반전 다 그 전반전은 다 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전반전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이 잘 돼야 잔추를 잘 껴야 그 다음에 잘 돼야. 자 그 누가 빚어 만든 꽃인가 바라보면 이 마음이 내 모습에 빠져드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왜 빠져드는지 연꽃의 모양을 이제 아주 예쁘게 송이마다 눈부신 송이송이가 한 송이 두 송이 얼마 송이란 말도 너무 이쁘네요. 송이마다 눈부신 이제 본론으로 가는 거죠. 연꽃에 대한 걸 설명을 하는 거야. 고운 자태 그러니까 그 여인이 섬서 목수 손부터 머리부터 발끝 다 이쁘다 이 말이야. 송이마다 눈부신 고운 자태 선녀의 환생인가. 얼마나 이쁘면 선녀의 환생이라고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서로 본론으로 합니다. 자 송이마다 갑니다. 한 박자 쿵 쉬고 송이마다도 아까도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음이 같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같을 동자 쓰고 음이 같다 동음 처리한다 그래. 송이마다 그 송이마다 뭐 이러면 안 돼. 송이마다 눈부신 이렇게 고운 자태 아까도 항상 이렇게 연음으로 하라 그랬죠. 연음으로 송이마다 어이 마다 눈부신 고운 자태 이제 아기들뼈 힘을 딱 주고 선녀의 환생인가. 자 이제 이 노래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연화야 수련아 연화는 막 직설로 부르고 수련은 막 돌려서 부릅니다. 연화야 한번 불러보세요. 자 시작. 연화야 이렇게 부를 때도 항상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빼야 돼. 이렇게. 연화야 수련아 수련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 연화야부터 한 박자 반하고 쿵 하고 들어갑니다. 쿵 연화야 수련아 하고 나서 하늘 소리 너는 듣느냐 하늘 소리 하고 반박자 쉬고 너는 듣느냐 여기서 여기가 이제 이 노래 절정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냄새가 확 나는 절정입니다. 그래서 하늘 소리 너는 듣느냐 하늘 소리 너는 듣느냐. 자 여기까지가 이 노래 절정을 이루면서 본론입니다. 한번 이 본론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송이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송이마다 눈부신 고운 자태 선녀의 환생인가 어이, 연화야 수련아 하늘 소리 너는 듣느냐. 자
이제 본론 다 끝나고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으로 가요.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은 뭐냐? 속세에 나그네가 가는 길도 잊었구나. 여기서도 또 많이 돌리고 꺾고 막 뒤집고 그래요. 속세에 나그네가 우리 이게 태어나서 사는 우리는 누구나 다 나그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나그네니까 언젠가는 또 하늘 소리를 듣고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다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가 얼마나 이 연꽃이 이쁜지 거기 빠져서 빨리 가는 하늘 소리도 못 듣고 있다. 가는 길도 잊었구나.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불교 냄새가 좀 나죠. 속세에 연불 외는 것때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 속세에 나그네가 가는 길도 잊었구나. 결론 한번 다시 한번 갑니다. 속세이 거기가 결론, 이 노래 결론이에요. 자 갑니다. 속세에 나그네가 가는 길도 잊었구나. 나무아비타불 간세보사. 예. 자, 1절 일단은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2절은 뭐 가사만 조금 다르고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절은 그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는 트로트도 트로트고 박자는 네 박자로 꿍짝 꿍짝 넣다 힘을 이것도 마치 어떤 노래든지 강약을 주면서 노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연음 처리를 해라. 그러니까는 그 누가 빚어 만든 꽃인가 이런 느낌으로 하면 노래가 이쁘게 된다 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1절, 2절 해서 연꽃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진. 유진아 씨 하면 아주 대표곡이 저 하늘 별을 찾아도 있고 아주 좋은 노래가 많은 가수지요. 뭐 아리랑 쓰리랑 이런 노래도 있고 고추라는 노래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신곡으로 연꽃이에요. 자 한번 쭉 1절, 2절 가보면서 여러분 노래 잘하는 방법은 뭐다? 반복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왜 연습이라 그래? 연습 습자를 보면은 이렇게 기두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이 습자는 이 기두는 이거는 새 깃털이에요. 새 깃털. 새가 알에서 나와서 푸드득푸드득하고 날개짓을 하려면 100번을 해야지 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 복습할 때 이게 다 학습할 때 이게 다 습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밖에 없다? 습. 습이 최고다. 습은 뭐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걸 우리는 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반복하면 할 수 있다. 어려울 것이 없다. 나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다시 연꽃을 가겠습니다. 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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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바리바. 이 노래는 트로트다 그랬어요. 궁짝 궁짝 궁짜자 궁짜자 궁짝짝 궁짝짝 궁짜잔짠 궁짝짝 궁짝짝 궁짝짝. 그 누가 잊어 만든 꽃인가. 바라보며 이 마음이 내 모습에 빠져드네. 송이마다 눈부신
보은자태 선녀의 환생인가 연하야 수련아 하늘소리 너는 듣느냐 속세의 나그네가 가는 길도 잊었구나 자 2절 또 가겠습니다 아싸 얼씨구 절치고 지화자 좋다 어깨를 둥실둥실 하면서 집에서도 불러봅니다 아짜 따리 따라라리라리라 그 누가 밤새워 밤을 새워 만든 꽃인가 너를 보며 이 마음이 내 모습에 빠져드네 송이마다 아름다운 고운 자태 선녀의 환생인가 연화야 수련아 하늘 노래 너는 듣느냐 속세의 나그네가 석양길도 잊었구나 와 자 잘 배우셨나요 여러분 예 자 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다가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빵 자 고맙습니다